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주세요. 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소원했던 기억이 그 소원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은행대를 주고서 세금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입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어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어느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장소인 베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땅에 무려 10여 년 동안 그곳에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야곱은 가장으로서 목이라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들어요. 그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매를 들지 남의 자식에게 매들고 들지 않아요. 남의 자식 뭐하려고 매를 들어요. 뭘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매를 들고 징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여러분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관계 없으면 내 자녀 아닌데 뭐냐 관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얼른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채찍을 드시는데 무슨 채찍을 들었습니까? 외동딸 디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그저 구경하러 다갔다가 그 주장의 아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의 아들이 너무나 디나를 사랑하니까 나 이 아이를 아내로 삼아야 되겠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졸라대니까 아버지하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주장의 아들이 이제 야곱을 찾아오는데 디나를 데려온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다 놔두고 이제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이건 강제의 협상이에요. 우리 아들이 당신 딸 디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며느리 줘야 되겠어. 결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너 안 주면 내가 뭐 한 방을 먹이든지 너 못 살게 하든지 이렇게 이 위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의 외동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것도 이방 사람에게 나를 꼭 보여주지 않고 그 와가지고 딸하고 결혼시켜야 되겠어. 그러니까 야곱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돌아온 정도 인원에서 합시다. 그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오빠들이 돌아온 데 무슨 수가 있겠어요. 결혼시키는 수밖에 없죠.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제안을 하죠. 그러면 결혼을 시키는 조건으로 당신들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좀해보시오. 그러니까 이 주장의 아들이 너무 디나를 사랑하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합시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할례 받으셨다.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포경수술 뭐 너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하는 뭐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이름을 하고서 이겨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2장 28절에 보면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다시는 안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로 부르자고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름과 같이 못했구나. 너 야곱 지금도 속이는 자 이 멋대로 하는 모습대로 살았구나. 그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욕심쟁이 인간의 모습대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야곱을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어땠습니까? 이방의 신상을 숨겼고 그들이 부족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귀걸이는 부족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짐승을 새긴 거예요. 그 모습으로 만들어서 귀걸이 하는 거예요. 부족 아시죠? 부족. 제가 부모사 시절에 정말 그게 믿지 않는 적이 제가 병목동에 한 2년 부모를 했는데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와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때 너무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뭐 늘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집안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목사님 저 이런 명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명목이 없어. 사업 실패하고 시골에서 올라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다. 명목 없는 사람들 거의 보니까 성적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가정들이니까 뭐 부모님들이 시어머니 뭐 그래서 제가 그 풍족 태우는 일 사역을 했구만. 그런 것도 떠오르고 가지마 그래 가지 내려가가지고 뭐 놀이터 같은 데 가지고 가지고 쓰레기통에 뭐가 이렇게 부족이 뭔데다가 부족을 스타일이 이방 부족을 해도 다니고 잘 되는 것 같지. 그런데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의 가족 영적인 판단에 불륜을 한 겁니다. 영적인 불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일을 잊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늘 기나의 강간 사건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그들이 강간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들하고 작작공대는 이러한 그 바람피는 강간의 생활을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런 잘못을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야곱과 같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과 섞이고 아직도 예수 믿는 척하면서 말이요 무리나 세상 사람 무리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베델로 가셔야 돼요. 베델로 가셔야 돼요. 오늘 그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시절입니다. 은혜의 마음을 가졌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시절이 계십니까? 오늘 그 시절로 돌아가야 돼요. 이 오늘 있는 경우 같아요. 아유 목사님은 그런 경험도 없는데요. 오늘 이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대대의 시간이 되셨으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하게 돼요. 예, 제가 이 성경을 조금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이나 우리나 뭐 결제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어떨 때 실수하고 어떨 때.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이 그에게 결단입니다. 얼굴에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가족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 보면은 이방의 신상을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그렇다면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방의 신상을 다 버리게 되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의 신상을 버린 행위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라. 우리 몸은 물로 씻어서 깨끗이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거 없어요. 권사님한테 나 이런 이런 죄를 하는 또 그 권사님도 기도를 퍼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창피해가지고 기도를 올라가고 다른 교회로 가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죄의 고백하지 마세요. 죄의 고백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죠. 뭐 남한테 내 죄 고백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같이 될 것이고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해 주시길 바라세요. 우리의 죄는 뭐 살인 죄, 뭐 세상에서 끔찍한 죄 다 주님 앞에 가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빛 날기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했습니다. 주의 앞에 예수 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얻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구습의 옷들 특별히 세상의 문화를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회사에서도 8시간 근무하는데 뭐 인터넷하고 텍스트 문자 쓰고 이래가지고 1시간은 회사가 자기들이라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1시간분은 월급을 잘라야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다는 얘기가 뭐 시간 안에서만 일하는 시간에 우리 일하는 것도 있는데 한 시간 자르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사원된 입장에서 그렇게 어필을 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나쁜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해야죠. 어떻게 인터넷을 안 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적당해야죠.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게임도 하세요. 아픈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하세요. 우리 이사 가시는 권사님이 사람은 병비인데요. 게임하니까 병비가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에 그 대견 보기 전에 조금이 빨라서 게임해 30분에서 내가 잘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처리해.
제일 먼저 가서 한국이 인터넷에 앉아 있어. 그래서 대사를 잘해요. 대사라는 방법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 속에 사는 게 뭘 그렇게 나쁘고 그런데 적당히 하세요. 그래서 한 30분 이내로 끝내세요. 오늘 말씀은 1분도 안 보면서 거기 앉는 시간은 2시간, 3시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데까지만 앉으세요. 30분 말씀 보면 30분 앉으시고 말씀 8시간 보면 8시간 앉아도 괜찮아요. 말씀대로 앉으세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해야 될 건데 왜 하나님 만이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성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없는 세상의 축복은 저주입니다. 예배 없인 물질을 모아보세요. 타락의 첫걸음이 됩니다. 헛된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방탕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물질의 형태인 것입니다. 오늘 베델을 떠나 회삼손집에서 20년, 10년의 세상의 세계의 삶을 충산하고 3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10절에 보면 다시금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다시 주시고 이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패배자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지난주에 제가 영어 문자를 써서 좀 안 됐습니다만 이거 세 가지 썼죠.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Rules, 통치한다. Rules. 두 번째는 God preserves, 보존하십니다. 세 번째는 God protects,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이름으로 얼마나 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앙은요? 예수님들은 제대로입니다. 그냥 뭐 대충이지. 안고 안 되는 것보다 좀 낫다지. 그래도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 제대로 믿으십시다. 기독교 심리학자 폴트루니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쉬운 살이 넘도록 자신의 신앙이 지식적인 것에 머물렀다고 그냥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갔다온 친구가 기도를 마치고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내가 할 일은 이 백지에 그 하단에 내 이름 사인하는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다 적으시든지 내가 거기에 사인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폴트리니에다 가슴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모험적인 거예요. 모험입니다. 신앙은 그냥 완전만이 아니에요. 모험으로 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복잡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통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어요? 무슨 뭐 지식적으로 머리에 마음을 넣어야 잘 머리만 복잡해지지 범인만 생각해. 우리 신앙은요 단순한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셔야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세상의 문화에 젖어있던 것들 우리가 적당히 하세요. 모든 습관들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그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고